신상 출시 편스토랑 참치를 주제로 아홉 번째 대결을 펼치고 있는데 이 쟁쟁한 대결에 또 한 분의 엄청난 편 셰프가 합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이렇게 멋지 만나게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동민 씨가 대세예요. 아 요즘 대세. 대세입니다. 예. 트로트계 새로운 바람. 그러니까요. 아 진짜 그야말로 요즘 뭐 트로트계의 프린세스로 네. 조정민의 무대를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있어서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라고 할 정도로 아, 굉장히 과감한 무대 매너로 인기몰이 중이신데. 아, 네. 아니, 근데 또 노래를 들어봐야. 아, 노래. 네. 아, 노래 들어봐야죠. 아, 감사합니다. 노래 들어야죠. 아, 제가 또 우리 형부가 여기 계시니까. 아, 예. 장윤정 선배님의 짠짜라를. 아, 짠짜라. 아, 짠짜라. 아이고, 짠짜라. 짠짜라. 보니까 간이 좀 세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냥 딱딱 찝잖아. 소금을 좀 많이 넣는 스타일이야. 딱딱 찝잖아. 간이 찝는 걸 좋아해요. 한식, 중식, 양식 이런 거 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씩 다 잘하는데 한식이랑 양식을 조금 좋아해요. 그래서 좀 저만의 스타일로 퓨전으로 섞어가지고 많이 세다. 하는 편이에요. 퓨전까지 네. 할 정도로 세지. 자, 과연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다음 편 셰프 확인해보겠습니다. 아, 가셨네. 왔네. 어, 이제 나 가셨네. 마마가 재밌게 하니까. 마마 빅. 마마 빅. 미세스 빅. 엄마. 미세스 빅. 엄마. 왜 또 왔다니? 왜 또 왔다니? 어서 오세요, 어메. 어서 오세요, 어메. 어떻게 됐어? 섞어 대지. 노래는 어메, 어메, 어메. 아, 나 요즘 못해서. 노래는 어메, 어메. 뭐 하는 거야? 이런 대 빨리. 어머 세상에. 뭐 또 떨어졌다고? 문 안 열어줬죠. 선생님 장을 넣은 거였거든요. 맞아. 그때 만능 고추장 만들어셨잖아요. 자, 영자 씨 고추장. 네. 여기 다 계기도 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비상의 비법이 또 하나 있어. 마마. 이름은 맞는데. 이름은 맞는데. 진짜 왜 떨어졌대요? 얼마나 많이 떨었는데 세상에 아무 일을 하지 어떡해 지겹지겹어서 아이고 고마워 일어나 아거 일어나 일어나 누워 죽겠네 왜 또 떨어졌냐고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하면 이제 이 과천 근처에 오지 마요 이제 진짜요? 오지 않겠습니다 선생님 자존심이 걸린 거니까 들어오세요 얼른 그렇지만 마마 제가 마마를 아유, 위해서 이게 뭐예요?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케이크입니다. 아이고. 케이크? 네, 그냥 케이크가 아닙니다. 참치. 어? 어머 세상에 나 참치. 어 역시 이런 게 저한테 뜻을 넘게 참치 케이크 뭐. 무슨 케이크야? 뭘? 참치 케이크. 아, 참치. 요즘 유행이에요. 아 이거 케이크 진짜 유행이에요. 아 요즘 아 저는 맞아. 흔들림이 잡았다. 이게 케이크인가? 이러시죠. 먹다 남은 소주 갖고 오시죠. 진짜로? 예. 네. 진짜 기대는구나. 아유, 의욕이 떨어져가지고, 아유. 한잔 해요. 저거 열까? 저거 오늘? 저거 엄청 좋은 약술이야. 저거 하수오. 여자한테 줬던 하수오랑 백신하는 거랑. 약이죠, 약. 아, 이게 10년 됐어. 첨가물 10년도 더 됐죠. 한 12년 됐을 거예요. 저거. 야, 12년. 이거 오래 먹으면 안 늙는데야.
아, 진짜요? 여자한테 그렇게 좋다고. 아, 그래요? 네, 저 이렇게 기운을 좀 내야 돼요. 네, 내입시다. 자, 영자 씨는 다음번에 하면 새록새록새록 거예요. 그 복병이 누군지. 알겠습니다. 내 누군지 내 감은 잡겠어. 그냥 노래나 하라고 내 그냥. 방송 보면 영자 씨 창의력이 되게 대단해요. 나 방송으로 보니까 아이디어가 있어서 되게 넓은 음식 시야를 가진 것 같아서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맞습니다, 선생님. 아니, 진짜예요. 영민 씨, 이때 어떤 노래 부르면 좋아요? 성인 가요. 하나 불러주시죠. 이때 사랑밖에 나 몰라.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세상에. 이걸 가져와서 나도 갈피를 넣지 않을까. 30밖에 나 몰라요. 30밖에 나 몰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드세요, 드세요. 금방 우울하는데 흑들 같은 거 금방 바뀌었어. 선생님 드시라고 하는 거 제가 한 나 한 개 먹을 동안 두 개 먹으면서 뭘 나 이거 뭐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드시라고 갖고 왔는데 이대로 그냥 우리 재미나게 그냥 녹화하고 먹고 놔두고 이대로 그냥 오늘 밤 지새까. 그러니까 선생님 자 그냥 공개받아라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도시에서 너무 해도 안 돼서 몇 번이나 실패해서 뭔가 마음의 용기를 찾으려고 바닷가로 온 느낌. 배타로 개인기 방출합니다. 어머나. 또 백고동 울리냐. 백고동이다. 이때 섹스폰. 얘 남자친구가 불러줬다.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요.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아니요. 없었어요. 그냥 뭐 부러치는 거예요. 어머나. 어, 웬일이야. 언니 너무 잘 부르신다. 되게 아빠처럼 부르시네. 멋있다. 왜? 20년 전에 혼자 이렇게 놀았거든요. 선생님. 이제 같이 놀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백고동에 불리면 내가 다섯 내가 내릴게. 오케이. 선생님 우리 너무 행복하다. 그죠? 그죠? 여기 동해바다. 아, 진짜 대박이다. 두 분이 아주 케미가 좋아요. 케미가 좋아. 오늘 또 비밀의 장을 또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어머머. 갑자기 영자 씨 보니까 또 하나를 뭔가 만들고 싶어지네. 진짜 그 장만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 이번에 참치가 주제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축복해 주시죠. 힘내봅시다. 네. 네. 참치!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만능장부터 만들까요? 이거 기본은 집된장이에요. 이렇게, 응? 슈퍼에서 사는 건 집된장. 아, 괜찮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일본 미소된장 같은 게 아니고, 우리가 된장 치고 끓여 먹은 토종된장. 네. 여기다 맛술이에요. 맛술에다가 설탕. 설탕, 설탕. 네. 고춧가루 섞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섞으면 끝이에요. 에? 된장, 맛술, 설탕 세 개? 이거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다. 이거 끝이에요. 괜찮네. 네. 근데 여기에. 선생님, 뭐라 여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영자 씨한테 자랑할 수가 없지. 여기에 기막힌 또 저의 비법이 하나 들어가죠. 그랬겠죠. 네. 제가 여기다가 딱 하나 또 보탠 기가 막힌 비법이 하나 있죠. 요걸 한번 보시면 영자 씨 깜짝 놀랄걸요? 발이요. 요거예요. 발이요. 뭐예요? 요거예요. 어, 뭐지? 발이요. 이거 진짜 미쳐. 요거예요. 뭐죠? 땅콩. 땅콩 껍질을 제가 까놓은 거예요. 이렇게. 볶은 땅콩. 어머. 오. 어머. 네, 이게 되게 독특해. 이건 진짜 맛있어. 요거를 예. 제가 믹서에다 갈 거예요. 아, 예, 예. 네, 네, 갈아가지고 아, 예. 여기 올리브오일을 조금 섞을 거예요. 네, 오일을 섞을 거예요. 너무 맛있겠다. 된장 느낌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와. 새로운 소스가 되더라고요. 네, 오일을 반드시 넣으셔야지. 안 그러면 이게 탁탁탁 끊어져요. 네네. 오일을 넣어서 네네. 같이 이렇게 이제 주는 건데 네네. 땅콩 버터를 시중에서 사잖아요. 네네. 그걸 써도 괜찮은데 아, 그걸 써도 아 그럼요. 근데 그건 아무래도 프레쉬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좀 맛이 네, 강하죠. 이걸 넣어보세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 땅콩을 고소하면서 더 고소하겠다. 이제 맛 좀 한번 보세요. 요것만 넣어서 이제 요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다르죠? 다르죠? 너무 맛있다. 맛있죠? 아, 샤브샤브 찍어 먹어도 맛있겠다.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요리 좀 한번 해보자고요. 요거 진짜로 두고 잡수실 낙지 볶음장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크지 않게 쫑쫑쫑쫑 썰어요. 낙지, 문어 같은 이런 연체류들은 할 때 물꽁땡이 하나 넣어서 끓이시면 훨씬 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근데 되게 부드럽더라고요, 낙지. 와. 마늘의 향을 프라이팬이 달궈지기 전에 넣으세요. 그래서 향을 뽑아낼 수 있는 대로 뽑아내는 거죠. 마늘 향을. 어,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많이 쓰면 어떻게 해야 돼? 더 써야 돼요. 이게 스트링이. 아, 제 쓸 게 없잖아요. 더 들어봐야겠다. 선생님, 제 거. 또 만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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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잖아요. 자, 안 귀찮아요. 이야. 뭐야. 아뜨겨 넣으시면. 드시라고 그러는데 맥주도 한 번 진짜 좋겠다. 향을 먼저 안 내고 마늘향을 네네네. 먼저 내시네요. 네, 파는 마지막에 넣어서 단맛을 내고 이제 마늘을 미리 볶아서 조금 마늘향을 좀 두는 거죠. 우와, 볶음. 와, 낙지 볶음이구나. 낙지 볶음장. 낙지 볶음장. 이게 쌈장이 쌈장처럼 밥 한 그릇 볶음. 맛있어요, 이거. 맛있죠? 너무 맛있죠?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밥맛 없을 때 물에 말아서 살짝 낙지 떡밥처럼 간된장 느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미쳐봐 미쳤다. 나 진짜 너무 선생님. 이거 봐. 맛있겠잖아.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깜짝 놀랐어. 네. 된장하고는 전혀 달라요. 된장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달라요. 네. 삶은 호박잎에 싸먹으면 맛있어. 그건 괜찮다.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우, 양상추. 저 아삭한 식감. 아우. 그렇게 싸서 드시면 되겠다. 저 양상추 또 싸먹으면. 아삭아삭한 쌈맛 아시죠? 괜찮죠?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오우, 맛있어. 이 제주도에 참치가 있습니다. 설마! 스쿠버 다이빙? 맛있겠다. 지난주에 정말 지난주에 대단했지. 네. 와, 최고였죠. 최고의 장면이었죠. 와. 야, 진짜 크다. 안 커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장면은 길이 길이 남을 거야. 맞아요. 피곤합니다. 지금 물속에서 한 30-40분 있다가 물속에 갔다 오고 다시 왔는데. 너무 피곤하지. 참치 얼굴을 직접 보긴 봤어요. 여기 아까 그 우리 저랑 같이 했던 선장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선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참 피곤해요. 그만 그 물속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꿈에 나올 것 같아요, 꿈에. 무섭지. 참치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야, 이 참치가 그 물속에서 본 그 참치 그 친구들인데, 으아, 이거 봐라, 이거. 야, 한번 보세요. 이거. 갓 잡은 참다랑. 진짜 크다. 보통 한 몇 킬로 나갈까요, 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대량으로 사오셔서 막 옛날 40킬로 되죠. 진짜요? 우와! 매장 아가미 재반 상태라 계속 올라가네? 40? 아, 내장 제거하고? 난 80. 이야, 이 크다. 이 정도 크려면 몇 년을 걸립니까? 그거 4년. 4년. 네. 이게요, 새끼 때 요만해요. 멸치만 해요. 네. 우와. 그게 이렇게 커요? 네, 멸치만 한 게 저기 자랐어요. 너무 신기해. 하긴 저도 초등학교 때 얼마나 몸무게 안 나갔다고. 냉동으로 그 해가지고 뜨는 건 몇 번 봤는데, 이거 잡아가지고 바로 뜨는 건 처음이에요. 이거, 이 비늘이 안에 있죠? 예, 참치 안에. 그 참치는 비늘이. 안에 있어요. 비늘이 안에 있어요. 참치는. 비늘이? 비늘이 몸속 안에 있어요. 오 마이 갓. 어머머머. 왜냐면 그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 참치 비늘은 껍질 속에 있습니다. 저게. 빨리 달리기 위해서. 저게 저 비늘이에요. 너무 신기해, 진짜. 몰랐어, 처음 알았어.
그건 몰랐네. 물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아니 이 사실을 몰랐다면 우리가 진짜 비늘 없다고 생각했겠고. 그러니까 진짜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겠어. 이거 아는 사람 얼마 얼걸? 자 참치 해볼까요? 예예. 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자르고 네. 가슴살 자르고 그다음 해체합니다. 아이고야. 어머나 어머나. 야 이게 이 참치에 대한 이 그 예의. 정말 의식이 들어요. 예의. 예의. 들어가시는 거야? 세워놓기 세워놓기. 이렇게 한번 써주면 이렇게. 역시 애기 아버지야. 얘는 신셔 역시. 불사르시네. 이제 맛있는 특수비. 예. 가슴살을. 와, 나 저렇게 해보는 것도 처음 보네. 야, 이거.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수박 같아. 야. 가슴살. 수박 같다. 이거는 함부로 못 먹는 부위죠. 그러네요. 이거 서울로 올라오면 굉장히 비싼 겁니다. 좀 비싸죠. 아, 예. 아. 이게 참치 등살입니다. 등살이 최고 크지. 야, 저 신선한 거 봐. 우와. 우와. 참치 캔에 들어가는 부위. 등살. 와, 진짜 다살이야. 우와. 등살 저기 이제 그 초밥에 많이 들어가는 거. 등살 초밥. 소한말이네 소한말이. 뱃살. 뱃살입니다. 이게 뱃살. 맞아. 뱃살. 뱃살도 괜찮아. 뱃살. 완전합니다. 진짜 맛있죠. 여기 여기. 최고로 쳐줍니다 뱃살. 오 뱃살. 아 너무 먹어보고 싶다. 봐봐 입 막 가지고 있는 거 먹어. 아는 맛이잖아. 그렇지. 아는 맛이라 그래요. 자, 천바람 해체할 때만 드실 수 있는 갈비살 한번 맛보시겠어요? 오, 저거구나, 저거, 갈비. 젓가락 뜨기. 어머, 어머, 어머. 이거 해체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젓가락을 긁어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좀 더 뜨죠? 어머, 진짜 수박. 야. 수박 같아. 야. 두 번째, 이게. 맛있겠다. 고생한 보람 있네. 그러니까. 아, 아이스크림 같아. 아이스크림 같아요. 그럼 차갑고 시원한 감이 있으신가 봐. 아, 지금 정말 궁금하다. 정말. 갈비살. 갈비살이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와. 아. 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야. 이 부위는 참치 머리에 정수리살입니다. 정수리살. 정수리살? 정수리살. 여기도 저 가격이 비싸죠? 네, 얼마 안 나오고. 네, 얼마 안 나오는 부위라. 기름이야. 야, 저거 뭐야? 참치 한 마리에서 이만큼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정수리살이요. 귀한 부위예요.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야. 아. 정수리살 진짜 대박이다. 야. 뭐야? 저 누나. 눈알. 맞아. 아, 얘 눈알이에요? 눈알도 되게 크다. 눈 귀에 있는 눈살. 눈살. 아, 요거, 요거, 요게 좋은 거야. 눈살. 요게 최고입니다. 이거는 울대. 울대. 오! 침 나올 것 같아요. 어머, 진짜 다 먹는구나. 아이고, 아이고. 이것도 맛있어. 입천장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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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다예요? 이거 소고기잖아. 대단하다. 이야. 오. 오, 맛있겠다. 꿀.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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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꿀, 제가 꿀. 제일 사랑하는 부위예요. 꿀살. 꿀살. 아가미, 꿀. 순진하게 힘들게. 아, 꼴살은 야, 스텝도 손대지 마라. 정말 사고 난다. 아, 안 나와. 그게 나만 먹어야 돼. 이거는 이제 사는 사람 있잖아. 어, 내가 오늘 한 마리 산다. 맞습니다. 내가 먹어야 돼. 다른 사람이 꼴떡거리는데 이건 예의가 건난 거지. 어머, 살 좀 봐.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좋다. 이거 잘 오, 너무 맛있겠다. 어머,
난 너무 신기하죠. 아. 이것만 딱 먹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 정수리살, 볼살, 이게 울대, 눈, 입, 입천장살. 와, 저 다 내가 먹었어요. 와, 우리 이게 내가 볼 때 선배님. 아, 보람이 있으시다. 한 마리야 몇 명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오늘 잡은 참치 정도만 7, 80명. 7, 80명. 요거 이거 예, 그죠? 오, 아까 반만 예, 예. 도 이게 와, 3분의 1밖에 안 돼.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오. 뭐 더 이상이 없네요.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그죠? 예. 여기가 더 특수 부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특수 부위. 특수 부위. 저 진짜 쇠고기 같아. 볼살, 정수리살, 입천장살, 울살살, 눈주변살. 볼살이 어디 있죠? 볼살이. 여기 있네요. 예. 제가 전문적으로 먹는 볼살. 좋아하신다. 이거 먹어야죠. 아. 진짜 물 속에 다녀오신 보람이 있으시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식감이 쫀득쫀득한 그런 식감을 팍팍 드는데. 야, 저 마블링 봐라, 마블링.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네요. 특수 부위 중에 볼살이. 야. 아니, 무슨 말이 야, 필요해, 이게. 역시. 끝판이네. 이거 이제 눈알 주위에 있는 부분인데요. 예. 아, 진짜 아, 저거 어떡해. 저거 진짜 맛있잖아요. 식감도 있으면서 고소해요. 소고기 같아요. 소고기 갈비살 같은 느낌. 아, 맛있겠다. 정수리살 한번 먹어봐야겠다. 어마, 정수리살. 아, 저거 무슨 맛일까?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네. 또 식감이. 네, 또 달라요. 아, 근데 같은 머리 부위인데도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아, 다 다르죠. 예? 녹는다, 녹아. 맞습니다. 네, 녹는다. 제가 키우는 거지만. 네. 여기가 지금 저 배살이 또 그 가장 그 저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지 않아요? 네, 기름기도 많고. 그렇죠. 아, 근데 저기 크게 살, 크게 안 잘라주는 거 우와, 그렇지. 우와. 우와, 그렇지. 우와. 녹겠다, 진짜. 맛있겠다. 이거 곱다, 우와. 입에서 살살 녹겠다, 완전. 일단 참치는 뭐 전체적인 느낌이 고소하다는 느낌이 가장 강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가족 양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안 들어가고 지금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들어갔기 때문에. 드실 자격이 있지. 아니, 이거 캔참치하고 무슨 관계 있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번, 이거 뭡니까? 아닙니까? 심장입니다, 참치 심장. 심장? 예. 심장? 예. 생참치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버려요. 그 처음 먹어요. 예, 이건 뭐 파는 데가 없어요. 파는 데 없으니까. 간보다는 훨씬 귀한 거예요. 그죠? 예. 한 마리를 잡을 때 요만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예. 한 마리. 필요하지만. 잡으시는 분들만 드시지. 고소하네요. 예. 와, 신기하다. 아, 너무 신기하다. 예. 예. 아주 고소한데? 선장님은 어떤 부위 개인적으로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치는 안 좋아합니다. 아, 왜? 네? 어쩐지 안 드시더라고요. 이게 반전이야? 난 짜장면 진짜 좋아하는데. 개인적으로 참치는 안 좋아합니다. 예? 네? 대반전. 네? 고추 참치 좋아해요. 고추 참치. 고등어만 할 때부터 키운 거예요. 아, 치어. 아니요. 제가 키우기 때문에 미안해서라도 못 먹습니다. 아, 진짜 자식 같은 마음이구나. 예, 예. 참치를 가지고 어떤 요리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와, 배가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아, 참치 그렇게 먹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결국은 저걸로 제대로 말하고 결국은 캔 사람한테. 아, 뭐야? 아니, 뭐, 왜 해체 쇼를 한 거야? 시작이 참되면 뭐예요? 아니, 그치, 입이 안 돼. 아무튼 선장님도 고추 참치가 제일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어, 뭐야? 참치를 가지고 편의점에 내놓을 만한 뭐 이런 뭐 제품 같은 게 혹시 피자 위에 이렇게 뭐 참치 해서 진짜하고 참치요? 어,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걸 하시는 거예요? 맛있겠다. 문어 피자! 이거 돌문어 화덕 피자예요.
진짜. 오. 와, 맛있는 건 다 먹고 당겼네. 오, 물어 봐. 아, 피자인데 드실 때 있잖아. 빈대떡처럼 드시는 거. 야, 저거 봐. 오. 오. 맛있겠다. 아우. 돌무는 같은데. 이게 돌무는 맛이. 예, 예. 씹는 맛이 있으니까. 네? 오.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겠다. 이경규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 근데 괜찮으신 건데? 네. 맛있다는 건 진짜 맛있네. 에이, 이경규가 뭐 맛 표현할 땐 신빙성이 다. 제가 그 편의점에서 그 참치를 좀 사가지고 왔는데. 예. 좀 빨라가지고 좀. 예,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있을 겁니다. 예. 어찌 참치를 넣으면. 잠수를 20m를 하셨는데. 고추 참치가 웬 말이야. 아이, 정말. 미안합니다.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아. 어울려. 맛있네. 맛있나 봐. 맛있으신 거 봐. 맛있나 보다. 무조건 고추 참치야. 올라면 대박이야. 야, 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긴 해요. 약간 느끼한 거를 또 고추 참치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신의 한 수야. 밑에 것도 없는데 맛있어. 새로운 편셰프다. 기대됩니다. 전혀 모르니까 궁금하다. 집이 엄청 큰데? 음악. 클래식이다. 와. 세상에. 뭐를 먹어야 저런 디테일을 가질 수 있을까?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요? 아티스. 아이고야. 야, 진짜 민망하네요. 민낯이 낫네. 민낯이 나요? 민낯이 훨씬 이쁘다. 진짜요? 그리고 뽀근할 땐 돌돌이. 저 뭐예요, 저거? 돌돌이 아세요? 저거 뭐예요? 진짜 시원해요.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돌돌인데 이렇게 털어줘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잘 붙거든요. 저거 좋다. 네, 느낌도 괜찮고. 나 저거 하나 사야 되겠다. 네. 같이 살래요? 진짜 시원해요. 얼마예요? 글쎄요, 저도. 저거 진짜 괜찮다. 저기 민니가 진짜 좋아할 것 같아. 네. 그래요. 인터넷 제가 주소 알아봐봐요. 네. 완전 짱이다. 두 개 사게, 하나씩 이렇게 사야 되겠다. 인터넷 집에서? 그거 라디오 하나 해요, 같이. 네. 자리 배치를 좀 다르게 해야겠어. 생강이 어딨지? 아침에 이렇게 생강차를 먹으면 목에도 좋고 면역력에도 좋고. 직접 담근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잘 마시고 있어요. 센스 있다. 팬이 생강차를 보내주고. 그렇죠, 괜찮죠. 아. 메이. 오, 나쁘지 않아. 감사하군. 난 밥을 해볼까? 어머! 이거 음식점이에요? 좋아해서. 아, 이거 하는 거라고? 네,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올리고 이렇게 해요. 이거는 이천에서. 아, 팬들이 저렇게 막 네, 보내줘요? 고령에서도 보내주시고, 이천에서도 보내주시고. 가수들은 좀 그런 건 있어. 콘서트를 다니니까. 난 도마가 많이 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행사에서 또 팬이 보내줬죠. 행사에서 팬이 보내줬죠. 한우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지방 특산물 축제 같은 게 많아서. 맞아. 네. 선물로 저런 거 되게 많이 받아와요. 네. 고향 내려가면. 아유 뭐. 팔도를 다 다니니까. 말 나온 김에. 이야. 팔도 맡을 게 너무 많죠. 뭐가 너무 많아요. 와. 오, 들기름 참기름, 와.
그 지역을 가면 이렇게 많이 받아 올 수가 있어요. 하늘은 해성이지. 아유. 차도박이도 있는데. 고추장. 낙지젓. 오, 낙지젓. 오, 맛있어, 낙지젓. 차도박이엔 필수야. 한우로 묵국을 끓여볼까? 멸치 젓갈, 팬이 보내준 참기름, 소금. 팬분들이 식재료를 너무 좋은 걸 주시니까 요리가 늘어요.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 농산물로. 차돌팽이 볶음을 한번 해볼까? 일자. 이게 파티인데? 양념장을 만들어야지. 팽이 보내준 꿀을 넣는 게 낫겠지? 와, 근데 재료 자체가 진짜 신선하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향기가 나네. 오, 맛있겠다. 오. 어? 뭐해? 엄마? 아, 가족이랑 같이 사는구나. 아, 엄마 어머니 계시다. 이렇게 요리를. 엄마 가셔. 이제는 요리를 아주 척척하네. 엄마, 내가 해준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네가 해준 거 볶음밥. 내가 낙지젓 볶음밥 해줄까? 낙지젓 볶음밥? 아, 네, 진짜 간편하게 낙지 볶음 해먹고 싶을 때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해서 먹었는데 너무 간편하고 그냥 낙지 볶음 맛이 나네. 다른 양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 깨도 들어가 있고 낙지도 들어가 있어서. 낙지젓 볶음밥은 진짜 재료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네, 젓갈 볶음밥을 해봐야 되겠다. 난 저렇게 생각을 안 해봐요. 1인분. 이거 혼자 잘 차는 사람들 좋겠다. 와, 여주에서도 보내주셨는데. 좋아. 어, 맛있겠다. 팬들이 이제 요리를 해주시잖아. 때 되면 쌀 보내줘, 때 되면 고추장 보내줘, 때 되면 꿀 보내줘. 고추도 보내고, 고춧가루도 보내고. 그러니까. 오늘도 팬들이 다 보내준 걸로 한 거거든? 간장게장? 여수에서는 또 간장게장을, 어휴, 이게? 고추장 넣어서. 고추장이 대박이에요. 느린 버섯을 넣어서 만드는 요리를요. 네. 38선 밑으로는 다 올라오겠네. 이 아침 식사의 주제는 팬들의 사랑이 담긴 아니 뭐 팔도 식사. 와, 식탁 위에 팔도가 다 올라가는데요? 좋아. 야, 이건 최불암 선생님도 부러워하시겠다. 이런 거. 아, 참 여섯이냐고요. 진짜 말하면 잘 닿네. 어, 수정아 네 개네. 어떻게 아이들은 깨워야지. 내가 아이들 어? 먹을지 아닌지. 아, 얘가 있다고요? 일어나. 들어가. 무서워. 밥 먹자. 오, 어머. 뭐 선수촌 같다.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 두 명 있어요. 이게 애들이에요? 오빠 아니야? 오빠? 오빠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애들이에요? 거의 오빠 같은 동생들인데. 그러니까, 첫 번째 동생, 저희 둘째라고 써있는 동생이 제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아, 연기자가 매니저 식사 차려드린 거네. 엄마 닮았다. 어, 국도 맛있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는데 어때? 엄마한테 좀 덜 배운 것 같아. 좀 덜 배운 것 같아. 왜? 기법이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기름이 굉장히 약간 많은 느낌? 그래. 나다 나왔어. 냉철하다. 아니 새벽부터 예, 준비했는데. 열심히 준비했는데. 나블링이 좋아. 그래도 냉철하네. 네, 고맙단 네? 말을 안 해요, 쟤. 이제 시작이라. 너 일 많이 했으니까. 진짜 맛있다. 대박이지. 아주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 올려서 먹어도 맛있어. 더 있어, 이거? 낙지젓 볶음밥은 더 해줄 수 있어. 더 먹을 거야? 더 먹자. 그거 먹자. 아유, 인기 이렇게 많아. 맛있으니까. 또 해달라는 거예요, 음식을. 아, 더 해달라고 해서. 네. 양파를 볶아서 집에서 노래해요? 낙지를 볶는 속 모든 볶음 요리 남성분들 많이 지쳐있네 얼굴이 식사 지금 일어나가지고 꼭 챙겨드세요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드세요 우리 밥심으로 내일 또 힘내야죠 식사하셨어요 꼭 챙겨드세요
챙겨드세요. 될까요? 네. 아, 됐습니다. 어, 이 낙지 볶음밥 이거 맛있겠다.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잘 먹을게. 어. 잘 먹었습니다. 와, 너무 잘 먹었어, 진짜. 진짜 맛있다. 근데 어머머, 멋있다. 말없이 봐봐. 맞아, 약간 묵묵하게. 뭐예요? 배부르니까 노래를 불러야 돼가지고. 우와. 아, 정민 씨가 다재다능하구나. 이건 그냥 카메라 때문에 부르는 것 같은데.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있어요. 아, 매일? 네. 목을 풀어야 되죠? 네네. 아낌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아, 누나 레깅스를 뒤집어서. 아니, 밥을 해줬으니까 이걸 해줘야지, 동생들이. 이거는 기본으로 해줘야지. 와, 노래 너무 잘한다. 저렇게 노래 불러주면 좋겠다, 집에서. 아, 이제 지겨워요. 아, 집에서. 문 닫고 하라며. 와, 손이. 마치 그랜드 피아노. 여기 체린이 거의 느낌 이상인데, 와. 체린. 와. 근데 원래 피아노로 클래식을 했었네. 피아노는 5살, 6살 사이부터 배웠는데요. 점점 하다 보니까 음악성을 이제 알게 되어서 저도 피아니스트가 꿈이 되었었죠. 아빠가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저희 가족은 항상 우리 아빠는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었죠. 인터넷 채널을 통해서 커버한 노래들을 올렸는데 트로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와서 이쪽으로 하게 되면 돈도 벌 수 있겠다. 너무 잘 됐다. 가족을 책임질 수 있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생들이 이렇게 잘하지. 누나가 기꺼이 해준 걸 아니까. 누나 레깅스 개 왔어. 오! 빨래! 빨래스. 땡큐, 땡큐. 어디다 놔. 여기 위에 올려줘. 네? 여기 앉아봐. 지금 여러 가지를 제 막내 동생도 네. 음악을 하거든요. 오! 뭐 클래식이에요? 야~ R&B 쪽 하고 있어요. 음악성이 있네요. 갑자기. R&B 쪽. 아빠랑 나랑 우리 옛날에 막 노래방 가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아빠가 막 가수가 꿈이셨대요. 아~ 원래. 또 이렇게 집안에. 마이를 막 불렀었고 노사연의 만남도 막 부르고 그랬잖아. 어릴 때인데 막 그런 기억이 나. 노래를 그렇게 틀어. 어, 맞아. 노래만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불러주셨어요. 너가 화음을 쌓아봐 그러면. 우리 만남은 동생이랑 이렇게 화음으로 노래를 자주 해요. 아, 진짜? 네.
좋다. 좋지. 뭐야? 남자야. 남자 타. 꽃을 또 준비하셨네. 임영웅? 젊은데 연하야.